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최현석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불안도 하실 것 같고요. 서울의료원 선별센터는 예,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어제 아침 사진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센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바로 하실 수 있고 또 기존 감염자의 재택 외래진료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가 2월 3일부터 바뀌었죠. 예, 이제 이전에는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는데 2월 3일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를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진단 검사 체계로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일반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인지 본인이 아니면 일반인지 아니면 방역 패스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의료원 오시면 의료진들이 분류를 해드리고요 신속하게 검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전에 PCR 검사 유전자로 검사하는 방법이죠. 검사 키트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은 저희 의료진이 반대쪽 격리 구역에서 격리된 마스크 트랙을 보내서 내릴게요. 검사를 진행해 드립니다. 네, 조금 가까이 와주세요. 좀 불편하세요? 네, 되셨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뭐 검체만 채취하면 저희 의료진들이 알아서 시약에 포장을 해서 검사를 결과를 내서 환자분들 핸드폰으로 결과를 전송해 드리고 있죠. 이렇게 환자가 오시는 구역에는 음압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이런 격벽을 통해서 안전하게 검체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CR 검사의 검체고요. 이런 시약에 검사 물질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월 3일부터 새로 나온 신속 항원 검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검체를 이제 준비해서 넣으면은 여기 이제 C와 T 이게 컨트롤이고 C가 컨트롤이고 T가 테스트인데 두 줄이 나오면은 이제 양성, 한 줄만 나오면 음성. 이거 제가 판독을 많이 안 해봤는데 희미하게 나오면 어떻게 판독할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나와도 양성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항원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보다 민감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양성일 경우가 많고요. 방법은 이제 키트를 가지고 튜브에 이제 시약을 넣어야겠죠. 시약을 넣어서 내 코에서 나온 검체를 섞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아마 요 검체 키트의 이 선으로 약간 임신 테스트랑 비슷하죠? 이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선별검사소, 그다음에 코로나 외래 진료소, 그다음에 안심 진료소 다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복잡하게 뭐 우선순위 대상자, 뭐 유료, 무료 이런 거를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 드리면은 2월 3일부터 방역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모두 해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섞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진단 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요건 제 코멘트인데,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방역을 완화하는 듯한 신호,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고비이며 이것만 넘기면 된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환자분들 또 정부 방역 관계자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